아이들이 이제 이거 지금 수행 평가입니다. 이거는 그림 단어의 의미, 우리나라 애들이 여기에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어요.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하시든 애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시면 대박 내실 수 있어요. 여기 지금 이거 단어를 이미지로 해서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. 이걸 타이포셔널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. 제가 개발한 수업 방식인데요. 근데 그때 한 애가 이렇게 그려 나왔어. 그랬더니 이게 보면 먼저 한숨부터 나오는 게 어떻게 뭐 시험지 뭐 A4용지도 없어가지고 공책 찢어서 공책에다 한 거예요, 그냥. 그죠? 근데 잘 보세요. 여기 이응의 음식의 이응이 뭐예요? 도넛이에요. 은은 바게트, 바게트, 미음은 식과, 식빵, 식과. 시옷은 한자 먹을식. 요것도 잘 보세요. 요건 빼빼로? 뭐예요? 요 밑에가 칠이 안돼 있어요. 요건 뭐예요? 빼빼로. 빵칼인 거 이게. 빵칼? 도마토가 칼, 주방칼일 수도 있고. 어쨌든 여기 예. 칠이 안돼 있죠.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인 거예요. 무려 음식이라는 단어 속에 다섯 가지의 개념, 이것도 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, 하여튼 최소 다섯 가지의 아이디어를 넣었는데, 보세요. 선생님께서 이걸 보고 그냥 애썼네.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걷어놔 보세요. 얘가 그다음부터 활동에 참여할까요, 안 할까요? 활동에 참여 안 합니다. 이게 선생님이 이러죠. 뭐야 이거? 이용 도보 도나츠 야 바게트 식빵. 막 선생님이 감동 받아줘야 돼 이럴 때. 그래야 근데 이 여자가 날좀 아네 이런단 말이야 애들이. 그래야 애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. 왜 하고 싶다? 그러니까 만들기나 그리기 할때 죽음이나 괴물로 표현했을 때 그거를 보시고 그냥 뭐 무시하지 마시고 그중에 뭔가 창의적인 게 있을 때그 부분만 콕 집어서 칭찬해 주세요. 그래야 애가 집중할 수 있어요. 그래도 이게 남자애들이죠? 박혜순 선생님 이게 남자 얘기죠? 이게 네,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인데 거친 애도 그렇고 되게 얌전하게 잘 표현했던 애도 엄마 그림 엄마를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다 피를 토하고 있다. 우리 엄마는 아니면 엄마하고 피를 토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걔는 집을 그려도 집이 피를 토하고 있고 귀신을 그려도 귀신이 피를 빨아먹고 있거나 토하고 있고 다른 얌전한 아이들도 뭐 물고기를 그렸는데 물고기도 피를 토하고 있거나 뭐 피로 물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거기서 일단 저는 머리를 써서 그나마 굉장히 창의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너무 이걸로만 표현하니까 모든 걸 피로 토하니까 그 아이가 한 번만 했으면 그 창의적인 표현이라는 게한 번도 될 텐데 계속 모든 게 그렇게 반복되는 아이한테는 저도 모르게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럼 뭐 걔네들 게임하고 관련이 좀 있을 거예요. 네, 게임하고도 관련도 이게 있고요. 얘네들은 몇 시간을 칼질만 하잖아. 칼 떨어질 텐데 게임이 뭐야? 칼질이야 칼질. 뭐 얘네들은 그러다가 이런 애들을 낯선 행동 교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기게 못본 척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정말 사소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귀신처럼 잡아주시면 돼요. 그게 이제 애들, 이런 아이들 다루는 기술입니다. 어느 날좀덜 했거나, 피를 좀덜 표현했거나, 다른 표현을 언젠간 한번 할수 있거든요. 근데 그 시간에 독수리처럼, 매처럼 잡아서 그걸 꼭 집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. 왜냐하면 이건 이 낯선 행동하는 것 전부 다 뭐예요?
뭘 받기 위해서? 관심 받기 위해서예요. 근데 잘못된 방식이잖아요. 근데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했을 때 해주시라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질문하니까 정말 저 질문 즉답 처음 하거든요. 어때요, 선생님들? 괜찮죠? 괜찮다.